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증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술떡이라고도 하고요. 기지떡 혹은 증편 이 세 가지 이름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. 맵쌀 가루로 만드는 바로 증편입니다. 여기 마른 가루고요. 건식입니다. 이렇게 종이컵 3컵이고 340g 정도 됩니다. 막걸리를 따뜻한 물입니다. 한 8-90도 정도 되는 따뜻한 물을 뭐 설탕이거든요. 설탕 반 종이컵 이렇게 해서 준비하시는데요. 소금은 이렇게 약간만 넣을게요. 여기다 넣어줍니다. 설탕을 먼저 이렇게 넣고요. 설탕은 한 5스푼인데요. 단 거 싫어하신 분은 여기서 한 스푼 빼시고 한 4스푼 정도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섞어준 다음에 이거를 이게 습식 쌀가루면은 아까 그 정도 넣으면 딱 맞거든요. 이거는 이제 건식이기 때문에 물을 좀 많이 먹습니다. 따뜻한 물에 다시 또 막걸리를 반을 더 부어서요. 이렇게 2컵이 들어갔거든요. 막걸리와 물을 반반 섞은 거를요 반컵 더 준비해 주시고요. 자, 농도가 이렇게 크림처럼 이렇게 줄줄 흐르도록 해줍니다. 실온에다 두면서 발효를 하는데요. 저희 집 지금 실내 온도가 한 27도 정도 됩니다. 그러면 한 4시간 정도 발효를 시키겠습니다. 공기가 차갑다면 더 오래 걸리거든요. 4시간 후면은요, 가스가 차서 이렇게, 이렇게 보면 가스가 차 있죠. 이렇게 좀 가스를 조금 빼줍니다.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한 1시간 정도만 더 놔둘게요. 또 한 시간 있으면은 또 가스가 이렇게 차거든요. 또 한 번 더 이렇게 해주고요. 요런 그릇 같은 거 찜통에 들어가도 괜찮은 그릇으로 저는 여기에 도시락 뚜껑입니다. 식용유를 키친타월에 묻혀서 이렇게 발라주어야지 아가 나중에 잘 떨어지거든요. 안 그러면 잘 안 떨어집니다. 찜통에 물을 지금 끓였습니다. 그래서 이 뜨거운 상태에서 이렇게 넣어두고요. 지금 불은 꺼져 있는 상태거든요. 이대로 좀 뚜껑을 덮어두는데요.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한 20분 정도 있다가 부풀어 오르면 찌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한 20분 후면은요 좀 부풀어 올랐거든요. 그러면 지금 불을 켜서 이제 쪄주겠습니다. 20분 되어서 불을 껐습니다. 이대로 좀 식혀서 꺼내겠습니다. 지금 꺼내면 좀 망치거든요. 막걸리와 쌀가루 반죽 한 개요. 요번에는 시간이 날이 좀 많이 따뜻할 때는 4시간이면 충분했는데요. 요거는 제가 새벽에 해서 좀 공기가 선선했거든요. 이번에는 이렇게 발효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. 6시간 걸렸습니다. 6시간 발효를 하니까 이 정도 거품이 부글부글 일어나듯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. 종이컵을 이용하면 되는데요. 뭐든지 집에 있는 기구는 다 이용하시면 다 돼요. 뭐 밖공기도 되고 다 돼요. 다 되는데 여기는 꼭 기름을 바르셔야 돼요. 잘 안 떨어지거든요. 식용유를 키친타월에 발라서 조금 넉넉하게 발라놔야 됩니다. 막걸리로만 순수하게 이렇게 발효시켜 놓으면요 떡집의 그 기지떡 같은 그런 뽀송뽀송한 느낌하고는 좀 달라요. 이건 완전 옛날식이거든요. 떡집의 기지떡은 빵 같은 느낌인데 집에서 이렇게 놓으면요 완전 떡 같은 느낌입니다. 한 반 컵 정도만 넣을게요. 냄비에다가 물을 넣고 미리 끓이고 있었거든요. 이제 불을 완전히 꺼준 다음에요. 안에 따뜻하니까 이렇게 뽕긋하게 파스텔라 만들고 이런 것처럼 있죠. 이 쌀가루는 그렇게 불룩하게 막 두 배, 세 배 이렇게 늘어나진 않습니다. 약간 뽕긋하게 올라오거든요. 그럼 불을 켜서 이제 찌시면 돼요. 김이 오르고 한 20분 찌시면 됩니다. 자, 이번엔 머그컵을 이용해서 전자레인지 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기름을, 자, 식용유입니다. 넣고요. 이렇게 키친타월 같은 걸로 발라줍니다. 그래야지 나중에 이게 잘 떨어지거든요. 그리고 한 번에 많이 넣지 마시고요. 많이 넣으면 시간을 많이 돌려줘야 되거든요. 저는 이렇게 한 100ml 정도만 넣겠습니다. 랩을 좀 씌우고요. 어묵꼬지나 뭐 이쑤시개 같은 걸로 구멍을 이렇게 좀 뚫어주고요. 전자레인지에 딱
이 정도면 한 1분 돌리겠습니다. 1분 돌렸고요. 요 사이즈가 우리 보통의 방울증편 있죠. 시장에 파는 그 사이즈입니다. 그 하나 정도 사이즈는 예쁘게 쪄지진 않는데요. 그냥 아쉬운 대로 한 개씩 쪄서 그냥 드시는 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. 컵에다가 이렇게 조그만 반죽해 놨다가요. 한 개나 두 개 정도 만들어 드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전자레인지도 가능합니다. 자, 이번에는요. 밥 속이 있어야 됩니다. 기름을 조금 넣고요. 키친타월로 닦아줍니다. 그러면 여기 안에 기름이 넉넉하게 발려있거든요. 이거를 먼저 밑에다가 깔아줍니다. 그리고는 넣어줍니다. 이렇게 똑같이 불 꺼진 따뜻한 찜통 안에 발효시킨 다음에요. 또 찌면 됩니다. 이거는 옆에 찔 때 제가 같이 한번 쪄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다 쪄졌기 때문에 이제 한 20분 돼서요. 불 끄겠습니다. 근데 이거 금방 꺼내면 모양이 흐트러지니까 좀 식히는 게 좋아요. 기름을 좀 이렇게 바르시고요. 위에다가 깨를 좀 뿌리시면 되거든요. 약간 덜 굳었을 때요. 촉촉할 때 검은 깨를 이렇게 위에다가 몇 개씩. 이게 찔 때 하면은 모양이 안 이뻐요.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검은 깨를 넣으시면 돼요. 이게 컵에 들어오는 거는 조금 식은 다음에 꺼내시는 게 좋아요. 팥을 넣었던 겁니다. 한번 꺼내보겠습니다. 말랑해서 꺼내려고 하니까 부서지려고 합니다. 꺼내다가 망쳐서 그렇지 팥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. 잘라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팥이 들어있습니다. 팥은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. 이건 안 이쁘니까 이렇게 종이컵에 찌신 거는요. 종이컵을 뜯어내면은 이렇게 증편이 나옵니다.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. 한 김 식혔거든요. 위에다가 반질반질하게 기름을 조금 바르시면 돼요. 이렇게 식히고 난 다음에 꺼내시면 좀 덜 부서지거든요. 안 그러면 잘 부서집니다. 기름을 바른 지금 약간 이제 기름을 발라서 조금 촉촉하잖아요.